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이어지는 피규어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빨리 본체 꺼내볼게요. 닥터 스트레인지 패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펙트 파츠도 있고 본체도 있는데 뭐 헤드가 엄청 잘 나왔죠? 이펙트 파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가모토의 눈 열린 거 닫힌 거 있고 슬링도 있고요. 이펙트 파츠로 되어 있는 칼, 스트랩 같은 게 있고요. 네, 여기 뒤에 베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으로 되어 있는 망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네, 여기도 또 이펙트 파츠 있고요. 스탠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배경지예요. 배경지. 손.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11개가 더 있네요. 추가로 여기 이펙트 파츠도 타임스톤 돌리는 것과 그냥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 있는 이펙트 파츠도 있습니다. 이거 다 사용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핵심적인 몇 가지 포징과 디테일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무장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패브릭에 천의 옷들을 입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재질들은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뭐 프로포션 당연히 좋고요. 헤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망토의 이 고증까지도 엄청납니다. 한번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자, 헤드 보십시오. 제가 뭐 6인치 갖다 5E형, 5E형 했는데 여기 이제 5E형이 납치셨어요. 이 옆머리 세체가 좀 심한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이런 피부 표현이라던가 도색의 퀄리티가 이 전 솔로무비 버전보다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네요. 네, 솔로무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비교 샷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수염 표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망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석, 여기 자석, 뒤쪽에 자석, 이렇게 세 군데의 자석 포인트가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네, 헤드 가동성은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아가모토의 눈이 두 개 들어있는데 일단 열려있는 걸로 한번 세팅을 해봤고요. 네, 어깨 뭐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네, 관절 같은 건 솔직히 반다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거 접힌 거, 아 이거 되게 귀찮은데 잘 해줬네요. 네, 여기 손에 수술 달리고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잘 해줬습니다. 복대 같은 벨트죠. 요거는 살짝 가동이 됩니다. 요런 데 걸 수 있게끔 슬링이나 이런 것들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가슴 쪽 관절이 있는데 얘도 이제 여기 복대 때문에 그렇게 가동성이 좋지는 않아요. 다행히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동을 엄청나게 할 포징은 별로 없다는 거, 그게 참 다행이죠. 여기 이 와이어를 넣어줘가지고요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도 잘 접히고요. 요런데 얘는 천이기 때문에 가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지 질감, 여기 또 패브릭의 이 질감들이 다 다르고 색감도 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감이 잘 살려져 있고요. 네, 좋습니다. 안감까지. 부츠는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데 부츠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가동 포인트가 없어요. 앞뒤 좌우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망토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안쪽 면까지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냥 별거 없는 포징이거든요. 근데 이 망토가 또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박력 있습니다. 괜찮아요. 멋있어요. 별로 크게 가동하지 않고 잡은 아주 기본적인 포징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리얼한 감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발, 부츠, 아 저기 참 거슬리네요. 이펙트 파츠 한번 사용해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이펙트 파츠를 끼우고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야, 요것만 해도 굉장히 멋있죠? 아, 이펙트 파츠에다가 라이트업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언젠가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화면도 나쁘진 않은데 실물이 진짜 멋있어요. 저 마법진이 생각보다 꽤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손에 끼우는 게 고정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빠질 염려도 없고 모양도 굉장히 선명해서 멋지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전시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타임스톤을 구동하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 이게 손목에만 끼는 거긴 한데 그 아가모토의 눈과 함께 포징을 잡아놓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뭐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하체 쪽은 그렇게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